초기에는 63년에 편입이 됐지만 땅값은 안 올라가요. 샀어요. 그런데 66년에 신사 압구정. 신사 압구정인데 이 땅을 누군가가 통으로 산. 만들어지기 몇 달 전에 사요. 삼성, 현대. 정형돌의 제목은 티미티미티미티미티미티미티미 네 번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재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김재원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주 전공이 뭐냐? 서울 역사, 서울 히스토리. 네, 도시사라고 도시사. 그렇죠. 네. 아, 이 전공 분야를 또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 또 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벌써 지금 아니요. 자세가 다르죠? 선생님이 그 네. 주로 다뤘던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로 논문을 썼던 거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1960년대면 네. 자, 이승만 끝나고 장면 정부 끝나고 61년부터가 이제 군사 쿠데타 네. 5.16 이후. 이제 박통 때부터 네. 쭉 이어져서 78년도 9년이죠. 79년도의 시대가 그렇죠. 되죠. 네. 왜냐면 큰 줄기를 알고 가야 쉬우니까. 예. 자, 61년부터 79년까지 그리고 87년 이렇게 크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61년 박통이 이제 쿠데타. 네.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서울 얘기하자면서. 네? 서울 얘기하자면서. 서울 히스토리. 아니, 박통이 쿠데타를 전주에서 했습니까? 울릉도에서 했습니까? 서울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서울 역사 아닌가? 맞습니다. 한강 딸이 넘어옵니다. 예, 네, 어디서? 한강 딸이 넘어오죠. 어디서? 한강 딸이가 이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제오 우리나라 제일 한강. 한강 철교? 한강 철교 옆에 한강. 한강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 제3이네? 제3한강교는 66년부터 해서 70년에 완공이 되는 거고 지금의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 제3한강교는. 아, 그럼 우리나라의 첫 번째는? 한강대교죠. 한강대교. 네. 제2대교가 양화대교. 양화대교. 해부지는 대치기사. 조용필 씨 아닌가? 자연진 노래 한번 쓱 던져봤습니다. 그 전에 서울 역사니까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그럼 그 당시 영등포. 아, 권역이요? 예. 네. 아,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서울을 이렇게 해서 이게 한강이라고 하면 식민지 시기 초기에 네. 원래는 4대문 아니죠? 예. 네. 원래 여기가 한성. 한성입니다. 근데 식민지가 딱 되고 나면 이렇게 늘려요. 여기가 용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까지로 해서 표주박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게 경성이죠. 아. 식민지 시기 때는 경성이었으니까.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전시체제기가 되면은. 네. 전시체제라는 건 6.25 때? 아니요. 식민지 시기 전시체제기요. 중일전쟁 이후. 아. 네. 30년대가 되면 만주사변 이후로 좀 더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성이라고 하는 땅이 역할이 주어집니다. 공업도시로서. 어허. 그래서 여기에 공단을 만드는데 그 공단으로 마련되는 곳이 영등포고요. 아. 그래서 여기 뭐 방직공장이니 그런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레동에 가면 맞아요. 네. 기계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도. 그런 거예요. 네. 공단 들어서기가 좋아요. 왜냐면 한강을 끼고 있으니까 물이 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거 배 타고 바로 가요. 네. 서해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차도 있으니까 경부선이 들어가요. 아하. 그래서 영등포가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고 나머지 땅들은 영등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다 이제 그 주거지로 개발시키는 땅들이 여기가 이제 지금의 마포죠. 마포. 네. 밤 깊은 마포 정점. 그래서 마포가 종점인 거예요. 아하. 여기가 끝이잖아요. 서울의 끝. 그렇네. 서울 권역의 끝이어서 마포가 종점인 거예요. 아하.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성북동, 성북구까지. 나 성북동 살잖아. 아, 지금. 네. 거기가 그때 이제 성북천 있죠. 네, 있죠. 성북천 쪽에 보면 거기에 카페 거리가 요즘에 많이 핫하거든요. 거기 보면 대량 한옥이라고 부르는 아, 예. 그 한옥들이 있어요. 거기가 예. 이때 만들어지는 주거지로서 만들어진 아~ 곳들이에요.
해방 때도 이 모습이었어요. 네. 이 모습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넓어져요. 61년에도 한번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게 61년에 넓어지는 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잖아요. 네. 사대문 안쪽 한성 플러스 성저심리라고 해서 성 근처의 심리까지를 한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식민지 시기 경성이 되면서 아까 전에 이렇게 표주방 모양으로 네. 어떻게 보면 한양이 좁아진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성저 심리를 되찾는다라는 의미로 한번 확장을 합니다. 1차 확장. 아. 근데 63년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6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서울은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심지어 전쟁 기간에도 인구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피난 가고 막 했을 텐데도? 그래도 늡니다. 왜냐? 그만큼 다른 지역이 더 피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사람들이 계속 몰립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한성이었잖아요. 네. 한성에서 서울로 언제 바뀐 거예요? 중요한데. 해방이 되면 네. 처음에 1945년 미군정이잖아요. 그렇죠. 3년간. 3년간 미군정이잖아요. 네. 이때 여기를 뭐로 부르냐면 서울 자유시라고 부릅니다. 아, 미국에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서울 자유시. 원래는 서울 프리 시티였네. 인디펜던트 시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아마 자유시로 이제 번역을 네. 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결국 특별시로 바뀝니다. 63년이 되면 인구가 이때 당시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소설로도 나오는데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표현이. 아 이때 벌써 나온 거예요? 네. 아, 그때는 63년 전 몇 명 정도? 아 이때 아마 이미 300만 넘었을 겁니다. 이 60년대가 되면은 앞으로 서울시에 얼마 정도 인구가 필요한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개발이 조금씩 조금씩 한국도 근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한 500만 정도로 봤습니다. 아 맥시멈. 네. 500만 정도의 서울을 만들 거면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63년에 그래서 말도 안 된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정도의 서울의 크기를 갑자기 두 배로 늘립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의 서울. 강남 땅부터 해가지고 강동, 그 다음 옆으로도 저기 위로까지 다. 그게 뭐 천호동부터? 네, 다. 이때 다 서울이 됩니다. 와, 더블이 된다, 63년대. 이때 소문은 이미 돕니다. 서울은 확장된다, 라는 말이 계속 돌아요. 와, 이쪽 벌써 많이 났겠네. 아니죠. 어디가 확장될 건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유력했었던 곳이 어딜까? 퀴즈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곳이 서울이 확장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으로 확장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어디? 부천입니다. 부천. 부천? 네. 부천은 이거 한양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사람들이 다 부천에 투자했거든요. 지금은 상상하기 쉽지가 않은데 부천으로 되는 게 당시의 인식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땅이 좋나? 그것보다도 서울이랑 인천은 공업으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경인공업벨트라 그래서 철도도 나 있고 도로도 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기가 쉬웠기 때문에 차라리 부천을 흡수를 하면 인천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경인공업벨트의 연장선에서 부천이 통합될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던 거죠. 근데 왜 강남. 하필 강남이었는지는 맨날 비만 오면 잠기고 네. 요즘도 지금 아직도 비만 오면 좀 난리 아닙니까? 저지대여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했었던 것처럼 여기가 투자가 이미 되어 있었고 그러면 여기가 이미 땅값이 비쌉니다. 부천 쪽은? 그러면 개발을 할 때 국가가 관장해서 총괄로 관장해가지고 개발을 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아마도 북한을 의식했을 거예요. 이미 한국전쟁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한강다리를 한강대교? 폭파했었던 그 어떤 그렇다 어떻게 보면 치욕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팠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빠르게 전쟁이 났을 때 빠르게 남쪽으로 피난 가야 되는 여기 네. 남침을 했을 때 강을 인구 있는 거랑 그렇죠. 다른 거니까 인구 이동이 빠를 수 빠를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하나 더는 아마 그때 당시에 미사일 사정권상 아예 사실은 국가 관공서들을 남쪽으로 다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떤 의식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갑자기 원래 서울만한 땅이 강 남쪽에 뻥 하고 와. 만들어진 거죠. 이제. 초기에는 63년에 편입이 됐지만 땅값은 안 올라갑니다. 샀어요. 그런데 66년에 제3한강교를 건설할 거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네, 거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땅 신사압구정. 신사압구정인데 이 땅을 누군가가 통으로 삽니다. 누군가가 누굴까요? 이 정도 땅을 살 수 있는 사람? 공단을 만든다고 삽니다. 60년대죠 지금? 66년이죠. 그러면 한남 제3한강교 건설 강물은 흘러갑니다. 요거가 삼성 만들어지기 몇 달 전에 사요. 여기 현대. 현대입니다. 아, 정주영이 여기를 통으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대 아파트, 현대 백화점, 현대 백화점, 현대 고등학교 여기 다 있고. 여기에 66년에 처음에는 공단을 만들 거라고 해서 만드는데 한남 제3한강교가 66년 어느 순간에 어떠한 도로랑 만난다는 개발 계획이 갑자기 만들어져요. 경부선이구나.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랑 만날 거다. 경부고속도로의 끝이 한남대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딱 되는 거죠.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남쪽을 향해 달릴 때 오른쪽 편이 영동 제1지구, 거기가 서초구, 왼쪽이 영동 제2지구, 지금의 강남구, 그리고 갈리는 거죠 쫙. 야, 근데 그때 이때 원래 공단으로 허가가 되어 있었던 땅이 경부고속도로랑 만난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가 땅의 들썩,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서울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주거지로 조금씩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좀 다져야겠죠. 평탄화 작업. 네. 그걸 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냐면 치수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한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이 없으면 강남은 개발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비가 오면 한강이 넘쳐나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할 곳이 필요해요. 실험을 할 곳이. 여기 너무 큰 땅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 땅이 두 곳이 있거든요. 먼저 여기를 먼저 개발하자. 먼저 개발을 해보자. 제일 처음에 실험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요. 이 범람하는 강을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딱 하고 발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강변북로를 만들면서예요. 강변북로는 강을 따라서 다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강변북로 안 타보셨어요? 다리는 아니잖아요. 다리예요 사실상. 육지를 깎는 게 아니라 강 밖에 다리를 쭉 연결하는 거예요. 강변북로 안 타보셨어요? 야, 강변북로 밑이 물이야? 강이에요. 강변북로 이쪽 오른쪽은. 어머 쟤 또 있네? 다리네. 결국은 그게 뭔 의미냐면 강변북로를 만드는 건 도로도 만드는 거지만 뚝을 쌓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뚝이 제방이 쌓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다리를 만들면서 그랬더니 비가 와도 안 넘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치수를 할 수 있네? 비가 오면 항상 넘치던 땅이 안 넘치는구나. 온전한 땅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제가 살고 있는 동부이촌. 동부이촌도 이런 땅을 뭐라 그러냐면 공유수면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매립한 땅인 거죠. 매립이 자연스럽게 된 땅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땅은 강인지 땅인지 몰랐었던 땅이에요. 땅을 만들면서 땅이 된 땅인 거잖아요. 다리를 만들면서. 그럼 누구 땅이지? 그러면 국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실험적으로 개발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하는 거를 딱 보면서 크게 한번 해보자 하는 땅이 어디냐?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로 어떻게? 여의도는 섬이잖아. 원래는 홍수가 나면 진짜 한 움큼밖에 안 남고 다 잠기는 땅. 그랬었던 땅을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공사를 한번 해보자. 다리를 뚝을 지어보자. 그게 지금의 윤중로입니다. 윤중로로 뚝을 이렇게 지금 벚꽃길. 네. 거기를 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 그렇게 해서 딱 만들었더니 비가 와도 넘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그 여의도 전체 땅이 온전한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이 국가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시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서울에서 사실상 정부에서죠.
박정희 정권에서 서울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는 동네냐 라고 하는 걸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살 거냐. 명확하게 이때 국회 기록에서 나와요. 중산층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시작합니다. 서울은 앞으로 중산층의 도시가 돼야 된다. 중산층의 개념이 뭐예요? 오, 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요. 몰루하는 개념이잖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앞으로 중산층이 서울에 사는데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 서울에 내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파트들을 때려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개발되는 땅이 강남입니다. 강남입니다. 야, 이거 땅 얘기 재밌네. 아, 네. 좀 많이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2시간 뭐, 반을 이제 3시간인데 불편한 거 그만하고요. 아니, 무슨 구독자분들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 뭐,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시나요?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어머, 어땠습니까? 오. 자, 사실 그 들어왔을 때랑은 좀 다르게 머리도 약간 떡도 좀 지고 네네, 저는 저는 여기 오는 것부터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네. 너무 팬이었어서 어느 정도 팬이었습니까? 어제 와이프하고 잠을 못 잤어요, 같이. 너무 팬이었어서 존경하는 희극인이기 때문에 진짜. 아, 뭘 또 그렇게 네, 아, 진짜 너무 무슨 예. 그럼 제가 데뷔가 언제입니까? 개그콘서트 데뷔 연도 2001년? 땡 2000... 2003년? 땡 2년? 빙고 그때쯤 예, 월드컵 네. 아, 어쨌든 우리 김재원 선생님하고 오늘 정말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고 아, 근데 너무 좀 역사가 약한데? 뭐가 어떤 부분이 더 할까요? 네, 뭐가 어떤 부분이 약했을까요? 아사달, 아사녀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아사달 무용탑 네네 네, 무용탑이 바로 뭐다? 무용탑이요? 그게 뭐죠? 무용탑 모르는구나. 무용탑 무슨 말씀을? 무용탑이 뭐죠? 뭐 어디 여기서 누가 또 다루셨나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 노래 제목 TBT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